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도 구미입니다. 구미 여기 옥계동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음식거리, 먹거리촌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곱돌이탕? 이게 원래 서울 쪽에만 있는 건데요, 구미에 처음 체인점이 오픈이 됐대요. 경상북 쪽에서는 처음이죠, 인기가.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이 많이 찍었어요. 서울 쪽에 여기를 가셔서 먹는 것도 먹방도 많이 하셨던 곳인데 구미에 생겼다고 해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위치는요,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9길 20-8 번지 위치 있고요. 짠! 큰손 곱돌이탕입니다. 드디어 경북권에도 체인점이 생겼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주차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근처에 알아서 주차를 눈치껏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슥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아,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려요. 가자! 오, 곱돌이탕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대창 곱돌이탕.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긴 오나 보다. 진짜 소주병으로 트리를 만들어 놓으셨네. 메뉴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부터 뭐 뼈도 있고 순살도 있으니까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플 세트, 패밀리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면, 떡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같이 나온다고 하네요. 기본 세트는 간결합니다. 절임무랑 콩나물이랑 오징어탕콩이랑 그리고 오뎅탕. 이거 별맛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맛있지? 양념이 돼 있네. 자들 대망. 뭔 자들 대망이네. 대망. 보글보글 끓는다. 오뎅탕에 끓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딱 소주 각인데. 어떻게, 나 술 한잔 할래? 해도 돼? 괜찮겠나? 지금 몇 시야? 12시야. 다 익혀서 나오는군요. 면만 익혀서 드시면 된답니다. 드디어 나왔다, 곱돌이탕. 날치알 좀 먹으면 안 될까? 이거는 날치알 주먹밥입니다. 날치알. 날치알 먹고 뭐, 김밥 할 때. 해보고 싶었어. 날치알 주먹밥입니다. 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어우, 냄새 쫙 살라하네. 살아있네, 냄새가. 아, 국물 빨갛다. 그만해, 여기 몇 개가? 중간 단계. 아니, 신라면보다 맵. 신라면보다 좀 매운맛. 어우, 현란한 성취네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구만. 먹어봐. 뭐가? 잘 어울리겠다. 당면부터 좀 건질까? 어우, 따거기. 순살입니다. 저희는 순살로 시켰어요. 뼈다 말고 순살. 대창. 오우, 대창. 곱창, 대창, 닭고기? 닭고기. 그렇지. 탑으로 쌓는구나, 탑으로 쌓아. 그냥. 오마이. 장난 아니네. 이게 곱이 풀리면서 그걸 쭉 해줘요, 국물이. 어허, 먹어볼까? 대창입니다. 완전 부드럽네.
역시 당면 귀신 당면 싹쓸이 해갔습니다. 혼자 나도 당면 먹을 줄 아는데 와 걱정 어떡해. 국물을 또 진하게 하기 위해서 감자를 싹 깨끗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중짜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향 많네. 야, 주먹밥을 떼야 됩니다. 떼야지. 대창이랑 닭고기랑 다 모아가. 이 곱창에 안에 곱이 빠지면서 그 담백한 맛하고 그리고 여기 닭고기에 순살이다 보니까 닭이 말캉말캉하면서 대창의 그 기름진 그 맛, 아 그게 매콤함까지 더해주니까 끝장납니다. 이제 곱창하고 대창만 싹 다 긁으면 나왔네 또. 제가요? 와 빠지겠다. 별로 안 매워. 어? 별로 안 맵다고? 몇 번씩 먹을까요 하는 거야. 지금 땀 좀 비오르고 난 비가 오고 그만 땀이. 한 단계만 더 매워지면 진짜 맛있어. 아 그럼 애들 못 먹어. 여기 애기 없잖아 지금. 응 그렇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참 다 먹었나 보다. 어우 매콤합니다. 약간 매운데 쌈무로 해서 딱 싸먹으면은 조금 매운맛이 중화가 될 거예요. 요것은 간장 대창 덮밥입니다. 트자가 뭐라 그냥 편안하게 언제 물락하노. 아 밥이 밑에 비벼져 있네 이거는. 아 밥이 비벼져서 나와. 소중한 한 입. 맛있는 맛 없나 한번 보자. 아 양 좀 많이 주네. 대장. 근데 모든 주는 양이 많다. 양이 너무 많아. 와 도저히 다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어요. 진짜 너무 많다 밥이. 밥 양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또 소식자인데 일단 최대한 많이 먹었고요. 그래도 곱돌탕을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맵고 뭐 매운 것 조절도 가능하고 하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큰손 곱돌이탕이 여기 경북 구미에 상륙을 했으니까요 많이들 먹으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